고낙 먹어요. 맵지만 한우 볶음 고추장.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야, 이거 맞네. 야, 이건 진짜 예술 아니냐? 야, 내가 와 진짜로 오늘 침 넘어간다. 진짜 먹었던 그 생각이 나서 와. 이거 보시는 분들 진짜 한 번씩 사서 드셔보세요. 진짜 누나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서 진짜 고마워요. 진짜 완판 될 것 같아 진짜. 앞으로 가 부대차는 경의 필승 발을 나갔습니다. 079번 버거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밥상은 군대에서 맛다시 다 기억하시죠? 그거의 고급 버전인 바로 맵지만 한우 소고기 볶음 고추장입니다. 맞냐?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 맵지만 비빔 젓갈 이것을 한번 제가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맵지만 회사가 사실 온라인 시작 6개월 만에 빅파워를 달성을 했습니다. 빅파워 등급을 달성하려면 매출이 어마어마해야 될 텐데 우리 맵지만과 콜라보해서 드디어 또 매출 신화를 일으켰습니다. 필승! 아 뭐 자약? 좌약? 맵지만 한우 볶음 고추장을 또 한번 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보여질 퍼포먼스는 맵지만 한우 볶음 고추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나이로서 군인으로서 제 특전사 멤버들을 모았습니다. 미국에는 A특공대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버거형 특공대 B특공대가 있습니다. B특공대 집밥! 앞으로 와! 해병대 출신의 뽀대 해병! 해군 특수 뭐냐? 전단 UDT! 썰! 자리에 앉아. 부대 앉아! 아이씨 앞으로 와. 아이씨 우아요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아 너 이거 안 해봤지? 너 4주 훈련밖에 안 받아봤나? 오늘 저희가 선보일 퍼포먼스는 바로 맵지만 한우 볶음 고추장입니다. 해병대 부대! 군악 버거형! 마이크 잡았습니다. 오늘 맵지만 한우 볶음 고추장 퍼포먼스 한번 멋지게 한번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원래 대전에서 사실 20년 넘게 그 와. 장사를 해오신 꾸미신 닭발 대표님이 이 양념 소스 개발에 이런 걸 정말 신경 많이 썼었는데 원래 이거 맵지만 이거 비빔 젓갈을 저희랑 또 콜라보해서 오픈하고 나서 진짜 온라인에서 이 빅파워 등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빅파워 정도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6개월 만이면 진짜 정말 대단한 건데 저희가 이제 또 퍼포먼스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서 버거형에서 이제 송출되고 나서 장사가 진짜 잘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서. 그래서 우리한테 맵지만 한우 볶음 고추장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옛날 때 그거 기억나? 원래 엄마나 할머니들이 원래 고추장이 소고기로 볶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서 이거 먹으라고. 우리 진짜 한없이 먹었던 그 기억이 있죠. 맞습니다. 그 기억의 그 고추장입니다. 와. 오늘 이거 퍼포먼스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침이 목구멍으로 주먹만한 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맵지만 한우 볶음 고추장! 프라이부터? 프라이 몇 개? 자, 계란은 저희가 오늘 한 판을 다 부셔 넣어버리죠, 뭐. 저희는 뭐 계란 후라이를 하게 되면 사실 그냥 한 판입니다, 한 판. UDT 그릇에 밥을 풉니다. 부산! 야, 죽이지 않냐? 계란은 진짜 이거 계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 밥 안 먹었을 거야, 진짜. 아까 그게 뭐야? 너 밥들 주시고. 너 반이 먹을 거야? 난 많이 먹어야 돼. 계란 한 6개 분량? 오, 야스! 싸네! 해명! 와! 야.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열무 김치입니다. 열무 김치 좋아 좋아. 아우 나 지금 침 너무 큰게 넘어갔어. 김자반도 좀 넣어야 돼. 김가루 1겹 여기 있지. 프리쌀 아 시원시원하게 넣어. 그렇지 됐어. 아 미치겠다. 야 너무 맛있겠다. 와. 여러분들 냉장고에 킵을 해놓고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들 무조건 집에 사 두시고 쟁여놓고 드시면 됩니다. 밥맛 없을 때 여러분들 그냥 밥만 딱 한 다음에
요거에 비벼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처럼 해 드시면 진짜 환상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맵지만 한우 볶음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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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내가 여기 맵지만 대표님도 알잖아. 여기 누님이 진짜 음식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 진짜 잘하신다. 대전 누님이시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 소고기가 절반인데요, 선배님. 야, 그래야 돼. 고기만, 고기만. 야, 고기가 많네. 이게. 좋아, 좋아. 와, 이게 이거를 우리가 많이 줄게. 그리고 혹시라도 먹었을 때 좀 간이 세거나 짜다 그러면 계란을 더 넣던가 밥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또 참기름 안 넣으면 서운하지. 요즘 누가 촌스럽게 고추장에다 비벼 먹습니까? 그럼요.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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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건 진짜 예술 아니냐?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사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한우 볶음 이 고추장의 맛을 알잖아. 예. 이거는 마법의 가루?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치? 진짜 듬뿍듬뿍 넣어줄게. 그거 알지? 안에 소고기 조금 씹히면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어. 우리가 이제 먹어볼 텐데 이 맵지만 비빔젓갈이랑 또 반찬으로 해서 또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맵지만 대표님 잘 먹을게요. 이번에도 대박 나시고 빅파워 이상인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셔서 저희랑 좋은 콜라보 많이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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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갈 숨 쉬는 거 봐, 이거. 와. 야, 야, 살아있네. 야, 나 이거 손으로 누르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오늘 밥상 너무 기대됩니다.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브라더 시스터들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맵지만 하고 또 좋은 콜라보로서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밥상 한 끼 차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맵지만 한우 볶음 고추장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오늘 건 진짜. 야. 요즘 이렇게 나 이런 게 너무 맛있어. 그렇지 않아? 나는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 그 소고기 고추장 같은 거. 근데 와, 이걸 또 한우로 만들었으니까 또 얼마나 또 맛있겠어. 야, 진짜 맛있겠다. 비싸게 좀. 비싸게 좀 낼래? 비싸게. 와, 진짜로 오늘 침 넘어간다. 맵집안에서 보내준 이 한상 밥상은 진짜 우리 유튜브 버거용 하면서 최고의 밥상 중에 하나로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와, 맛있겠습니다. 우와, 냄새. 와, 진짜 죽는다. 와,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와, 와. 옛날 어렸을 때 진짜 먹었던 그 생각이 나서 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그 생각 안 나요, 진짜? 맞아요. 어렸을 때도 꼭 이런 통에 담겨져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꼭 이런 통에 담겨져 있었어,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요리다, 요리. 그치? 나 진짜 아까 한 입 딱 무는데 뭉클해진 거 알지? 진짜로. 그때 어렸을 때 이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이거 보시는 분들 진짜 한 번씩 사서 드셔보세요, 진짜. 아, 진짜 이거는 무조건 드셔야 돼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먹어봐야 알아요. 아, 이날 젓갈도 진짜 맛있어. 그리고 여기 되게 유명한 가게예요. 굉장히 유명했던 닭발집인데 대표님 이제 온라인 유통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근데 워낙 양념이나 이런 거 소스에 워낙 전문가다 보니까 이걸 시작했는데 우리랑 그때 촬영하고 나서 대박이 나신 거야.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지금 뭐 열무김치 넣고 계란 넣었지만 그냥 밥에다 비벼 먹는 거야. 김에 싸먹고 김밥처럼. 너무 맛있어. 와. 누나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서 진짜 고마워요. 진짜. 요번 거 누나 진짜 완판 될 것 같아. 진짜. 진짜 잘 될 것 같아. 누나 너무 맛있어. 와, 젓갈도 너무 맛있어. 밥 먹다가 젓갈을 또 이렇게 잡아서 한 젓갈 딱 먹어봐. 그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진짜? 아, 젓갈도 이거 사야 된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나 좀 가져갈게. 좀 나눠서 가져가자. 그래서 집에서 먹자. 맵지만 한우 볶음 고추장은 여러분들 그냥 사 두시고 냉장고 열었을 때 잠깐만 밥 있지? 그냥 비벼 드시면 됩니다.
그냥 냉장고에 쟁여두세요. 옛날 추억을 되살리고 싶으신 분들, 군대에서의 그 맛다시에 대한 기억, 거기에 맛다시. 고급 버전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거 사서 집에서 그냥 맨밥에 비벼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희랑 똑같이 그냥 계란후라이 하고 열무김치가 있으면 열무김치, 아니면 뭐 다른 김치가 있으면 김치 있으면 그냥 비벼서 진짜 딱 한 그릇만 딱 드셔보세요. 진짜 미친 맛입니다. 미친 맛. 맵지만 아마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예. 대박 대박! 무조건 대박 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안 쟁여두시면 완판 됩니다. 완판 됩니다. 완판! 여러분들 맵지만 한우볶음 고추장 많이 사랑해 주시죠. 버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예! 마동석 화이팅! 화이팅! 범죄도시 3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범죄도시 4도 기대해 주세요. 형 5에 나 나가면 안 돼? 동석이야. 야, 맛있겠다. 아줌마, 다 주세요.